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명절 때나 어쩔 수 없이 연락하던 자식이 언제부터인가 뻔질나게 집안을 드나들기 시작하고 만나봐야 안부 몇 마디 묻고서는 입을 굳게 다물던 자식이 서로가 민망할 정도로 살갑게 굴기 시작한다면 부모님들은 이런 갑작스런 변화를 반기기보다는 마음속에 비상경고등을 켜야 합니다. 인생을 돌이켜보고 또 이만큼 살아보니까 살갑게 구는 친구를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나이대가 있고 중년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자식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더라고요. 자식들의 살살 녹는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 결국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자식들의 꼬드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아이고, 벌써 속아 넘어가셨다고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모름지기 나이 들수록 재산이 있어야 괄시받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또 가고 싶은 것 여행하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죽는 그날까지 재산을 움켜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불문율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다 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여전히 자식들의 사탕 발림에 못 이겨 재산을 내놓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식도 좋고 부모도 좋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꼭 끝이 안 좋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인생 선배들로부터 조언을 받은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자식들의 꼬드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것들 몇 개만 뽑아봤습니다.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자식들의 꼬드김 첫 번째, 이제부터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엊그저께 제 채널의 영상을 보시고 한 시청자분께서 짤막한 글을 올리셨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딸 하나 홀로 키워서 시집 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 팔고 자기들과 함께 살자고 엄마 이제는 우리와 함께 살아요. 그래요 장모님 잘 모시겠습니다. 이래서 집 팔고 이사 들어와 함께 사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짓을 제가 했네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자식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자. 이겁니다. 짧은 사연이지만 분명히 어머니의 집을 처분하면서 생긴 돈을 딸내가 가져갔을 게 눈에 선합니다. 그 돈이 아직도 어머니 수중에 있다면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깨닫는 순간 딸내 집을 나올 수 있었을 테니까 말이죠. 자식이 괜히 함께 살자고 했겠습니까? 다 부모 돈이 탐나서 그런 것이죠. 마음 아프지만 속내는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자식이 배우자와 함께 찾아와 무릎 꿇고 간절한 효심을 느닷없이 드러낼 때는 그게 효심이 아니라 뱀같이 간교한 말장난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자식들의 꼬드김 두 번째, 이자 꼬박꼬박 드릴게요. 돈이 필요하답니다. 은행에 넣어둔 돈 그렇게 묵히지 말고 자식인 자신에게 빌려주면 은행보다 더 후한 이자를 쳐서 매달 꼬박꼬박 주겠다고 합니다. 그걸로 좀 더 여유있게 편안하게 살라네요. 중년이 되면 회사 잘 다니던 자식들도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기 시작합니다. 다들 더 큰 돈 벌어보겠다고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럴 때 제일 먼저 눈 돌리는 것이 부모의 재산입니다. 마치 자기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너무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자식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얘가 대체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생소하기 그지없습니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어요 아주. 자고로 부모에게 돈 빌려가서 이자 보내주는 거 6개월 이상 넘기는 자식 찾아보기 힘듭니다. 부모가 왜 이자 안 주느냐, 생활비가 없다 재촉이라도 한다면 부모 자식 간에 돈이 그렇게 중하냐며 돈밖에 모르는 수존노 부모로 만들기 십상입니다. 이러면서 부모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하죠. 그나마 명절 때 하던 전화통화도 이젠 끊어집니다.
자식과의 돈거래에서 차용증이니 각서니 뭐 계약서니 뭐 뭐라고 불리더라도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이고 그 종이 들여다보면 더 열불만 날 뿐입니다.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자식들의 꼬드김. 세 번째. 아유,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살고 싶대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손주가 약한 고리입니다. 그래서 부모 돈 뺏어 먹으려는 자식들은 전략을 세우기 마련인데 부모의 약한 마음을 건드려 무장해제를 시키기 위해 손주를 들먹거리는 것도 서슴치 않습니다. 아유, 어머니, 애들이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고 난리예요. 어머니도 손주 녀석들 곁에서 매일 보시면 외롭지 않고 좋잖아요. 아유, 좀 좋아요. 손주 녀석들이 아무리 예쁘고 눈에 밟혀도 재산과 맞바꾸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자식들에게 재산 다 내어주고 뒷방을 차지하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예뻐서 손주들과 놀아주기보다는 식모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손주를 봐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 그리고 어린 것들도 좀 약습니까? 양 눈치가 빨라서 힘 빠진 할아버지 할머니를 용케도 알아차립니다. 아이들한테도 업신당한단 말입니다. 자랑스러운 할아버지 할머니로 남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손주 녀석들의 귀여움을 행복하게 그냥 쭉 즐기고 싶으시다면 재산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자식들의 꼬드김. 네 번째, 마지막.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무조건 하면 성공한답니다. 자신이 다 알아봤답니다. 남들도 이 기회를 못 잡아서 아주 부러워하고 난리랍니다. 아주. 그렇게 100% 성공이 보장된 사업이면 되레 은행에서 돈을 싸들고 와서 자기네 돈좀 써달라고 해야 할판 아닌가요? 다른 것은 다 알아봤지만 아마도 은행만 알아보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번 기회를 꼭 붙잡아 그간 못했던 효도도 하고 남들이 모두 부러워할 정도로 호강도 시켜드리겠다고 합니다. 아이고, 언감생심. 효도나 호강은 바라지도 않고 부디 착실하게만 사라지면 좋으련만 무슨 헛바람이 들었는지 저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덤벼듭니다. 호강시켜주겠다는 말을 믿고 또 사업하겠다는 자식이 안쓰러워서 재산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다큰 자식이 떼를 쓰면 대개 돈이 없어서 뜻을 못 펼치는 자식이 안쓰럽다며 엄마가 먼저 백기를 들고 나섭니다. 그리고 자식과 한편이 되어 내통하면서 여보, 여보. 우리 그러지 말고 해줍시다, 해줘요. 이러면서 완고한 남편을 내부에서 흔들어 댑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완고했던 남편도 허물어지고 그것과 함께 평안한 노후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자식이 아무리 귀하고 사랑스럽더라도 들어줘서는 안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부모의 남은 인생을 지켜주는 마지막 버팀목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려도 꼭 자식이 어렵다는데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댓글을 다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자식이 하자는 대로 들어주고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사탕 발림에 넘어가지 마시고 재산 잘 지키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